자, 2020년도 9월 8일, 지금 11시 20분 정도가 다돼 가는데요. 자, 주가가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아침장에 고점을 지금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2399, 99를 절대 지금은 쉽게 안 깬다. 답다 가르쳐 줬다. 자, 그래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고 요 구간에 다시 주가가 때려 맞고 밀리고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시초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오늘의 시초가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자, 여기를 지금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지금서부터는 오전 내내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왔지만 지금서부터 아직까지 뭐 오전장 끝나려면 멀었어요. 뭐 40, 한몇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지금 하방 압력이 잘못하면 이제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아침에 갭상을 쳤을 때이 구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후장에 주가가 그러면 밀릴 수도 있다. 밀리면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다. 상승분을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에 긴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음봉으로. 요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침장에 이미 그두 가지의 모습을 제가 다 미리 하루 일봉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그두 가지로 다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앞으로 못한다. 자, 오후장에 무조건 여기를 돌파하고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주면 지금서부터 이제 뭐너못 올라갔잖아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에다가 물론 오후장에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만히 두고 보시면 지금서부터 한번 잘 한번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셔서 2400포인트가 깨지면 불안합니다. 지금서부터 2400이라고 그래봐야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지금 2400이 2403 정도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2400을 지금 시간서부터 깨지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오후장에 하방 압력이 오면서 주가가 밀려서 끝날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미리 예측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니까 2400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못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2400포인트를 절대 안 깨야지. 그죠? 제가 정확하게 몇 점을 다 찍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매수 세력들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2400포인트를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야. 깨지 않고 지금서부터는 계속 상방을 쳐줘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후장에 직전 정고점을 오늘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것으로 시황 분석 오후 아니다. 오전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시간 이후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잘 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